왜 이래? 안 돼! 그래서 아들이라서 거짓말했습니까? 버스에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우리 아들은 아니야. 그때 버스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 아저씨가 그때 제대로 증언만 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아니야! 제발 그만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또 살인을 할 겁니다. 또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때 버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나만 남았지! 내 복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들은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 내 손으로 끝낼 수밖에. 그죠? 안 돼! 뒤져!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무슨 벌을 또 받으라고! 그 미친놈. 이재한 형사가 막은 거예요.
살인을. 다리, 나 왜 이래 다리. 아니 괜찮아 진정아. 내 이래 내가 이거 내 다리. 아 진짜. 의사한테 그랬다면서요. 아들이 발을 헛디뎠다고. 난 가서 내가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도 자수시키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내 아들도 자네도 이 경찰이 자수할 만한 일은 없어. 내 아들은 그냥 발을 헛디딘 거고 자네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끝까지 숨길 겁니까? 우리 아들놈 당할 만큼 당했어. 안보여. 앞으로 반병신이 돼서 살아야 한다고. 평생 찐대 위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수시키세요. 내 아들은 엄마 없이 자란 불쌍한 놈일 뿐이야. 앞으로는 더 불쌍하게 살겠지. 그런 놈을 더 불쌍하게 만들 수는 없어! 돌아가!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괴로워하면서 대가를 치렀어. 그 지긋지긋한 사건을 다시 시작하지만 않았어도 모두 다 잊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왜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왜? 왜? 만약 그때 당신 아들이 이재한 형사한테 죽었다면 당신은 잊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고 먹고 자면서 행복하게 살았겠냐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품이 아니라 차가운 땅에서 공포에 떨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적어도 잊지 말아야죠. 정경순도 똑같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협박했지만 죽을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 죽음도 난 기억할